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안정세를 찾은 듯했던 미증시와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여러분들도 아마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큰 폭의 낙폭은 아니고요. 또 종목별로도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술주에서 가치주들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코스닥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 조금은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오후장에 또 이슈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의 언택트 강연에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이번 주에 도와주실 예정이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 내년장 대비하는 전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내용 어제 또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원금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런 불만이 좀 섞였기 때문에 바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 걸까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해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 3대 패키지 지원은 방역지원금 3조 2천억 원과 그리고 방역물품 지원 1천억 원 그리고 손실 보상 확대 1조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멈춤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우선 매출 피해를 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 연말부터 지원됩니다. 또 최대 1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115만 곳에 지원하는데요. 손실 보상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제한 업종 12만 곳을 새로 포함합니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올립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강요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 그리고 대상이나 일정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매출 감소 확인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를 확인한 후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는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금지 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 지급받은 90만 곳과 여행,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방역 물품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 곳에 최대 10만 원씩 총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나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이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대상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입니다.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약 80만 곳이 중심이었지만 여기에 12만 곳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올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90만 곳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2월 중 집행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이런 지원금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쪼록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올해를 약 2주 남긴 상태에서 오늘 현대차그룹의 임원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그룹이 오늘 오전 역대 최대급 발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원 203명을 신규 선임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탁 인사입니다. 대내외 급격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현대차 66명, 기아 21명, 현대모비스 17명이고요. 이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 15명씩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대규모 인사가 세대교체의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40대인데요.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에 대한 발탁 인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부문의 신규 임원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등 실적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진 점도 눈에 띕니다. 반면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던 원로급 임원들은 대거 용퇴했습니다. 디자인 경영 담당의 피터 슈라이어 사장과 연구개발 본부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나 각각 담당 분야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게 되고요. 이외에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과 이원희 사장, 이광국 사장, 하원태 사장도 각각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현대차그룹이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좀 구상 계획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대차그룹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와 ICT 그리고 자율주행 등인데요. 우선 부사장으로는 이 현대차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장과 전자개발센터장을 맡은 추경 전무가 승진했습니다. 추경 부사장은 미래 핵심 사업 분야인 전자와 인포테인먼트 전반을 주도해왔는데요. 향후 커넥티드카 대응을 위한 신규 플랫폼과 통합제어기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외 제네시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부 영입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CBO로는 그레이엄 러시엘 상무가 영입, 임명됐는데요. 러시엘 상무는 벤틀리와 맥켈란 등 럭셔리 브랜드에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연말 인사 발표까지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황 알아봐야겠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미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미 연준에 이어서 영란은행 또 ECB 같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확인을 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나서 주었습니다. 현재 0.0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3,00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의 회복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000포인트대 다시 한번 웃돌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폭이 현재 좀 축소가 된 모습이고요. 60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2,63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3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938억 원, 외국인은 505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20개월간 유지했던 0.1% 금리에서 0.25%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국내 은행주들이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배당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은행 21%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JB금융지주도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도 현재 1.86%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또 주말을 앞둔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소프트 4%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소프트캠프도 5.4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ECS도 현재 6.68% 밀려난 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지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한국조선해양은 빅딜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통상 임금 관련해서 9년간 이루어졌던 노사의 법정 다툼이 끝이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서 회사가 6,30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대창은 페루건산의 폐쇄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대창 오늘 함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KEC는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칩 제조를 맡기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실적 저점을 지나서 2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와 또 비메모리 신규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0.5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넷게임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었습니다. 넥슨이 자회사인 넷게임즈와 또 넥슨 GT를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합병 이후에는 현재 넷게임즈 대표가 대표직을 맡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2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또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 결정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또 은행주들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일부 게임주나 뭐 기술주 안에서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교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강 M&T, HK이노엔, 아란티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넷게임즈, 삼강 M&T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동반 순매수세에 나서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오면서 수급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수급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다우지수 대비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ECB 같은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매파적인 횡보에 나서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지수보다는 지금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배당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통신이라든지 뭐 철강,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과 함께 오늘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전략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이런 경기 민감 대형주를 비롯한 낙폭 과대주와 또 배당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 증시에서는 이러한 지금 각국의 지금 매파적인 그러한 통화정책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경제인 이슈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에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아마 FOMC 회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테이퍼링 규모를 지금 월 150억 달러에서 1월부터 300억 달러로 두 배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 전반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이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그저께 시장에서 봤듯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테이퍼링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어저께 이제 뉴욕의 시장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뭐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좋은 뉴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4%대 후반 뭐 이 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걸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될 것이다. 이제 뭐 테이퍼링을 우리가 300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 부족이 예상이 되고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채권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호라이즌을 한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이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 매파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우리가 한 뭐 내년 하반기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요.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FOMC 회의에 대해서 주시를 했는데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이슈가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지금 이제 그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FOMC의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세 번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내년에 그 세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기준금리를 2% 수준까지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그 3년물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 2%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물가 상승률은 지금 이제 3.7%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실질 금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명목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통화정책의 전환,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존에 있다고 그러는 거는 통화정책이 굉장히 확정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은 아직도 확정적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뉴트럴한 수준까지 이제 경기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간다고 그런다면 물가와 명목금리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져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물가 수준이 이제 언제까지나 3.7%일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 되면 물가는 좀 내려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책 목표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물가 저희 그 명목 금리의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우리가 한 뭐 이 명목 금리를 한 1% 선은 이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를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에 다다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라고 그런다면 더 빠른 상승폭도 더 많은 상승폭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우려감이 거치게 되면서 미증시가 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제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될 때 시장에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 뭐 두 가지의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채권의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으로 이제 자금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팩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로 또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이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매우 좋은 국면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데 우리가 차입을 해서 투자하지는 않고 자기 자산을 갖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금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할 텐데 예금하는 것이 더 이제 높은 수익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사정은 나빠지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뭐 연끈한다고 해서 이제 부채를 조달해 갖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출금리의 상승이 투자 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자금 사정은 안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을 할 것인데요.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보면 사실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올 것이다라고 해서 내년에 경기는 뭐
올해는 4% 경제 성장률을 정도 4% 근방을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3%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이제 꺾이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국내에 있는 유동성 말고도 외환 시장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제 달러 수요 그 달러의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그 자금 유출이 생긴다고 그런다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조치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어떠한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통위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이 필요할 만큼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리두기 강화로 실물경제 타격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플레이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7%이고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타겟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이 2%고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무슨 매달 인플레이션을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장기 목표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 인플레이션은 뭐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4%입니다. 뭐 한국은행은 2.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망치를 2.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3%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고요. 2.4%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던 그 2%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어떠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밴드를 우리가 그 목표로 했는데 밴드 목표제를 할 때는 어떤 기준 물가 상승률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2%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뭐 2.5%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정책 목표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이엔드에 와 있는 거죠. 맨 위 꼭대기에 2.4%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통위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이 물가를 두고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되게 다양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서 달러 유동성 축소가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연준의 의도대로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제 상품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유가도 안정되고 상품 가격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요 측면의 프레셔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왜 경제가 위축됐는지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초반에 봐야 되는데 작년 초반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가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하게는 락다운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굉장히 그 경제 수요가 굉장히 긴축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거의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까지 가면서 이 물가가 안정됐던 것 그건 안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낮은 물가 수준을 이제 봤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고 그런다면 아까 우리가 작년 초반에 봤던 수요의 그 위축으로 인한 물가 안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의 미 연준의 긴축 전환이라는 것이 달러 유출이 된다고 그런다면 환율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갖고 우리나라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이제 만약에 이제 물가 안정을 이제 만약이 아니고 이제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물가 안정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제 상품 가격도 중요하고 환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국제 상품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에 따른 자금의 유출이 어떻게 움직여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감안을 해가면서 통화 정책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의 붐, 오늘은 또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셨는데요.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는 내일의 붐, 정말 오늘도 또 상승률 좋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한 듯하다가 그 급등한 상승분을 바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우리 반도체 지수 차트 잠깐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구 반대편에서 신고가 돌파할 것 같았던 우리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4%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반도체의 그런 뭐 추정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반영해 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닥이 아니라 고가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저점이 꾸준히 높아져 나가고 있고 고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박스 하단을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확산 우려 뭐 이런 뭐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반도체 지수가 자 3,670포인트 정도까지 우리 저점을 하회했었던 하지만 여기를 깨지 않고 반복적으로 반등하고 반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앞으로도 오늘 새벽 시간이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현지 시간 월요일 자 이 3,67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이 박스권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혹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IT 반도체 뭐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업종, 맞아요. 그리고 은행 업종 이런 종목군에 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상승한 우리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 크게 빠진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지구 반대편에서 헬스케어와 은행 업종이 강세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3년 동안 금리 인상 8번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은행주 이미 대출해줬는데 돈을 돌려받을 때는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우리 기술주 위주 멀티플 미래가치 가중치에 투자했었던 그 기술주들이 지금 그런 유동성이 은행주들, 배당주들로 조금 이제 유동성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났고 그럼 앞으로도 은행주는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계속?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종목을 제가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그냥 이제 맨앱으로 알려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앵커님이 여쭤보신다면 알려드릴 수 있죠. 피디님이 알려드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이제
네. 아, 너무 진짜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내일 이제 강연회를 하는데 네. 거기서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은행주들, 배당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금리 인상 앞으로 8번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인데 지금 바닥권 구간에 바겐세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부해서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좀 공략하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연회에 대한 기대감을 또 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좀 게임주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바일 게임 그리고 막 넷게임즈 이런 종목들 상관가 가기도 했었는데 게임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뭐 게임 관련주들, 은행 관련주들도 잠깐만 차트 조금만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네. 자, 올해 뭐 제주은행이나 시총 작은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모바일 게임주들이 지금 초중고 지금 전면 등교가 지금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좀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네.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 등교가 이제 취소가 되면은 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넥슨이 자회사 넷게임즈와 넥슨 GT를 두 개 회사를 또 합병하겠다라는 이슈를 또 발표하게 되면서 두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SNK는 제가 정말 수백 퍼센트의 시세를 이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네, 우리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자,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바닥에서 오늘 자, 갑자기 또 점 상한가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SNK와 오늘 게임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뭐 지금 가장 시장에서 지금 네. 뜨거운 감자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차트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넷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넥슨의 그런 뭐 계열사 우리 넥슨 GT와 같이 합병 진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네, 사상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지금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유 중인 모든 분들 부럽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수익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저는 자, 만 정정하겠습니다. 자, 21,000원과 22,000원 구간. 자, 과거에 우리 저항받고 차익 시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자, 14,0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무너진 과거력이 있는데 네. 자, 위 구간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네, 이 21,000원과 22,000원이 앞으로 넷게임즈의 아주 강력한 예,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합병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예, 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넷게임즈와 이제 합병이 될 예정인 우리 넥슨 GT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넥슨 GT 종목도 자, 이 직전의 고가. 자, 과거 우리 2020년도 당시에 최고가가 자, 3,000원에서 주가 자, 22,000원까지 7배 정도 대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근데 그 대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우리 고점 정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하니 네. 자, 23,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쭉 빠지면서 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정상부터 지금의 정상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자, 거의 1년이라는 넘게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여기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가 왔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그러네요.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거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합병된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기다린 게 1년 넘는데 네. 이거 조금 더 노려볼까? 다른 욕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자, 23,000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주가가 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0%가 손실이면 이거 제발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지금 이제 딱 본전 오니까 네.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충분히 그런 게임의 그런 선도주자 넥슨이 이런 두 회사를 이제 합병한다라는 이슈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직전에 저항 라인을 오늘자 종가 기준 돌파하는가 돌파하지 못하는가를 0순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돌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강한 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이제 이 주식을 뭐 내일도 뭐 대주주의 입장에서 네. 만약에 내가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직전에 고가에서 정확하게 고가 차익 실현하고 주가를 빼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면서 여기를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큰 그림에서의 목표가 주가의 목표가 네, 더 높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느냐 접어드지 못하느냐를 자 똑같습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넷게임즈와. 네. 자, 이 종목도 21,000원과 22,000원 구간. 현재가 23,000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짧게는 21,000원, 우리 길게는 일봉상으로 21,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이 종목의 네, 앞으로의 그런 행방을 가를 네, 주요한 네, 맥점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정확하게 일봉상으로 잡아드렸던 그 지지 구간이 분봉상으로도 거래대금 터트린 다음에 정확하게 21,000원 지지받고 정확하게 21,000원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한 이후에 지금 22,000원 구간까지도 이탈하지 않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네.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합병 과연 뭐 합병이 돼서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나올지 얼마만큼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이 합병에 대한 일정이 있으면 그 직전까지는 합병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올릴 명분 건덕지가 네. 뭐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상승 모멘텀 합병 일정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돈을 써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넥슨 GT와 넷게임즈 좀 우연찮게도 주요 지지 라인이 21,000원과 2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네,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고 네. 네, 우리 같이 좀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짚어봤는데 민경철 위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은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또 도움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일의 봄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봄에서 그동안의 후보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또 정말 상승세 뭐 20%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종목씩 AS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엊그제 우리 네. 수요일에 붐 코너에서 다뤘던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나요? 아마 앵커님도 기억 못하실 겁니다. 네, 다는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장속에, 마음속에, 우리 핸드폰에, 메모지에 메모를 해두셔야 네. 그리고 제가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리는 주요한 맥점,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대응하셔야 이런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요일 방송에서 우리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오늘자 시세 네. 한번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TK케미칼 오늘 고가 9% 올랐습니다. 지금도 3% 올라가고 있는데 자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마이너스 0.62% 네.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자 수요일 다음 이틀 지났는데 장중에 플러스 9% 올라오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고 있고요.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도 수요일 이후에 다음 날 바로 5% 수익권 나왔고 까뮤 ENC 종목도 자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리고 노랑톡에서 주요한 지지선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 가격 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2% 아니고요. 12% 아닙니다. 20%라는 시세를 2년 아닙니다. 2개월 아닙니다. 2주 이틀. 아닙니다. 단 이틀 만에 20%라는 네. 우리 장대양봉의 행복과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아, 견해라기보다는 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제약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수요일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자, 어제도 그러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일 종목 동아약품이라는 종목도 자 오늘도 지수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네. 뭐 이런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까메 ENC가 수요일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잘 네, 행운이 터졌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고요. 자 어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종목들이 지금은 막판에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6개 종목들 중에서 6개 종목이 어제 종가 기준 다 올라갔습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웰크론한테 장중에 9% 올라갔고요. 자 스맥 종목 자 우리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1% 올라오면서 자 약수익권 잠시 일시적으로나마 좀 도달했던 모습이고 JLK 종목도 자 네. 어제 대시세 초입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대금 못 봤죠. 그 거래량 터졌. 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19%까지 정말 큰 시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로테 시스템즈도 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로서 자 플러스 14% 관련된 시세 분출했고요. 로봇스타 플러스 장중 4%, 우리 T로보틱스 장중 플러스 5% 기록하면서 그냥 6개 종목 그냥 샀으면 뭐 다 수익 뭐 챙겨가셨겠네요. 뭐 평균적으로는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확한 우리 손절 라인 지지 라인
추가적인 대응 전략 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랑톡 네, 여기 하단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네. 수요일 종목 다 잘 갔습니다. 목요일 종목 다 잘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잘 간 종목은 어떤 걸까? 또 오늘 내일 앨범 함께 그래서 하셔야겠네요. 준비했습니다. 네. 자,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2,500개역의 종목들을 차트를 제가 다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자, 오늘 까미엔 씨와 우리 나머지 종목들이 오늘 좀 대시세븐출 초입의 구간을 좀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까미 ENC는 오늘도 그러면 관심 후보군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 우리 건설주 플러스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3,800원까지 폭등하고 1,9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거의 마이너스 50% 폭락했는데 그 바닥에서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자, 까미 ENC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요한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 는 시간 관계상 하단 노랑톡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CT 종목입니다. HCT. 네, 우리 네. 본 종목도 19,000원 가격대에서 자, 주가가 14,000원까지 한 30% 정도 고가 대비 조정을 받았고요. 자, 3중 바닥을 다지고 이 박스 상단을 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돌파를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매기가 유입되면 치고 갈 수 있는 슈팅 자리를 오늘 도전했다. 종가상 이제 이 위로 뚫어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자,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것에 이슈와 테마로 부각된 것에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 시도한 것에 좀 의의를 두시고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샘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가구 관련된 이슈로 15만원에서 8만원까지 마이너스 45% 가까이 폭락하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오늘 장중에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거 왜 돌파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그 이유가 공개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라닉스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자, 18,000원에서 7,000원까지 마이너스 55%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고 그 바닥에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마치 이 고가를 계속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의 이슈와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딱 11,000원 구간을 뚫어낸다면 네. 거기가 슈팅 자리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종목도 우리 지지선 잡고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네, 좀 분석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후보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알려드릴 테니까요. 진짜 행운도 계속되면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실력도 쑥쑥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무엇보다 내일 네. 강연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네. 아까 맛보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네. 시청자분들에게 들어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다면 노랑톡에 입장하셔라. 제가 그 부분을 수익으로 검증해 드리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우리 10월달 밝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는 본 방송, 내일의 본 방송들을 통해서 종가 베팅 종목, 대시세 초입에 공략한 종목들이 얼마나 단기 시세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두 달 동안 충분한 검증을 진행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포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네. 시장 하락한 것 대비한 막대한 초과 수익을 달성했고 그걸 어떻게 달성했는지 내일 면밀하게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물고기를 네. 이제 잡아서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원래였으면 오프라인 강연이었으면 제가 검색기든 이 검색기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정말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오픈하려고 했으나 네. 내일은 또 온라인 강연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올해 끝까지 행복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가 방송에서 풀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매매 전략에 입각해서 제가 내일의 분 코너를 두 달 동안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조금 더 브리핑 진행해 드리는 형태로 내일의 이제 공개 방송은 진행이 된다는 네, 인트로 아닌 네, 뭐 인트로 예고편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뭐 충분히 내일의 분 함께 하셨다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아쉬움 남기지 마시고 내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전략 까지 잘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샵008 2번으로 민경철 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